먼저 건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건국 이야기. 건국은 누가 합니까? 항상 또 우리 중국 왕조 건국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주원장입니다. 세계사 공부 좀 했다면 명나라 세운 사람 정도는 좀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면 또 우리 동아시아사 세트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던데 또 유리할 겁니다. 동아시아사 세트가 세계사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세트가. 그래서 세계사 공부해놓으면 동아시아사에서 그 이해가 굉장히 그 빠르죠. 겹치는 내용도 많고. 자 갑니다. 주원장은요 원래 홍건적 출신이었죠. 원나라 말기에 원나라에 저항을 했었던 농민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원나라를 이제 밀어내죠. 몽골 쪽을 이제 밀어내고 그 이제 홍건적을 이끌었던 그 주원장이 몽골 쪽을 밀어내고 이제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원장입니다. 홍건족 출신이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홍건족 출신에서 이제 힘을 키워서 몽골 쪽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명나라 세웠다라는 점. 그런데 이 명나라 주원장의 특징은 다른 중국 왕조들은요 주로 화북 지방에서 성장을 해서 화북 지방에 나라를 세우는데 주원장은 강남 지방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난징에 도읍합니다. 이제 금릉이라고도 쓰는데 난징 금릉에 도읍을 하면서 나라를 건국했어요. 남쪽 강남 지방에서 일어난 그러한 특징이 있음을 명나라에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사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원장이 바로 명나라의 태조예요. 태조 주원장이고요. 연호를 홍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홍무제라고도 합니다. 태조 홍무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황제권을요.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자, 우리 건국 초반에 흔히 보는 사건이 이런 모습이죠. 건국 초반에 항상 왕들은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파란 줄 정도 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조 홍무제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황제권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제자가 이게 아닌데. 재상제를 폐지합니다. 자, 재상 고위 관료들 이 재상이 왕의 그런 그 정치 활동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황제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상제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군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찰 이런 업무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고 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가 있었는데 재상 없애고 육부와 직접 행정적 명령 내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군사도 장악하고요. 감찰권도 장악하고. 그래서 황제가 강화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